하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제 쫄랐거든요. 아이 다 망가지는구나. 아, 저 다 가져왔는데. 일단 두 개랑 나의 이만큼 챙겨왔는데. 얼굴만 커트하면 되겠네요. 바디는 뭐. 면봉 모양. 아, 면봉처럼. 속속. 아, 죄송합니다. 애들이 귀여움을 잘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강아지들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얘들 막 힘이 엄청 세가지고 강아지처럼 이렇게 막 세게 물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발버둥 못하거든요. 어떻게요? 제가 잡고 있어요. 아, 선생님 네, 같이.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키우게 됐고 이렇게 카페를 하시게 됐는지. 어쩌다 보니까 이게 하게 된 거라. 지금. 혹시 동물농장에 네. 나오셨... 아! 아, 대박! 애니살롱 소개 되게 좋다. 소개 되게 좋네요. 아니요. 너무 귀엽다. 아, 너무 귀여워. 어떡해. 자, 저는 지금 남양주의 옴뇸뇸이라는 알파카 카페에 와 있습니다. 미용이 너무 하고 싶어서 제가 사장님한테 쫄랐어요. 미용 제가 무조건 할 수 있게 좀 저희 도와달라고. 그래서 사장님이 또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고 오늘 미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나 맞았어. 여기 또 있지롱. 지금 강아지처럼 목줄을 하고 밖으로 나가서 미용을 할 건데 목줄 하는 걸 되게 싫어해서 사장님도 잡기가 지금 아니 얘, 얘만 이렇게 잡아주고 있어봐. 이렇게 딱 잡아줘봐. 아 너무 웃긴다. 뭔가 불길한 예감을 직감했나? 아, 목줄을 매면 미용을 당한다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나? 아 재밌겠다. 근데 아까 이렇게 살살살 깨무는데 아파. 아파요. 아, 멍들 것 같기도 한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머 강아지 같아! 저도 한번 해봐도 돼요? 근데 얘가 힘 갑자기 확 줄 때가 있거든요. 그때 잘 버티세요. 저 날아가지 않죠? 날아갈 수도 있어요. 이리 와. 간식을 앞에서 이렇게 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그러면 오지 않을까요? 제가 또 강아지 조련 잘하거든요. 아예 통을 좀 가지겠어요. 네. 간식 진짜 좋아해. 너도 하나 먹고 가자. 일로, 자 가자. 이리 와. 이리 와. 여기 간식. 간식. 옳지 잘한다. 옳지. 옳지. 어구 잘하네. 어디로 갈까요? 여기 위로 올라가시죠. 네. 일로 와. 요요요요요요요요요. 여기 일로. 간식. 간식. 그렇지. 너 점프. 산악지대에서 있어서 이런 거 네. 점프도 잘할 것 같은데. 네, 점프 잘해요. 그렇죠? 일로 올라와. 간식? 그렇지? 올라오세요. 네가 스스로 올라와. 일로 와, 일로 와. 여기. 어? 눈치챘어. 안 돼. 이리 와. 오! 이리 와, 이리 와. 그러니까 올라와야지. 올라와. 점프. 이렇게 네. 고집히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 땡겨요? 네. 으쌰! 몇 킬로예요, 얘? 안 땡겨져. 얘들이 힘이 엄청 세요. 일로 와. 버티지 말고 가자. 한 지금 100kg 돼요? 아니요, 아니요. 얘네 20kg 막 그렇게밖에 안 돼. 그러니까 턱이어가 안 돼요? 턱이어가지고 이게 얘가 쪄 보이는 거지. 오~ 실제로는 별로. 오. 올라 가자. 그래서 어차피 힘 써도 아, 얘만, 안 되는 거 알잖아. 얘만 오면 쟤는 따라오는구나. 알아서 따라와요. 예, 예. 자랐어. 먹어 하나 이제 왔으니까 먹어. 그러면 미용은 여기서 여, 예,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람에 털 이렇게 날려도 상관없어요? 예, 그 여기서 그래서 저기서면은 안 쓸려가지고 잘. 아~ 알겠어. 지금 약간 지금 낌새를 차려. 뭔가 오늘 그러네. 좀 이상하다. 약간. 아. 이렇게 잡아주실 거죠? 네. 컷 하는 것도 봤어요. 미용실에서 하는 거. 그지 않아요? 그죠. 근데 지금 보니까 브러싱 작업이 조금 안에가 보면 이렇게 엉켰어요. 털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안에서 좀 제가 봤을 때 한두 시간 좀 풀고 그다음 나와서 커트를 하는 게 아, 네네. 저는 기왕이면 예쁘게 아, 네네네. 네. 다시 들어가. 들어가. 알았어, 알았어. 우리 다시 들어가요. 일로. 안으로 다시 들어가. 다시 출동. 어휴, 싫어. 얘들 여기 오케이. 하나씩 먹고 시작하자. 일로. 옳지. 진짜 너무 귀여워서 깜짝 놀랐어. 눈도 너무 크고 너무 예쁘고 행복하시겠어요, 사장님 얘네를 맨날 봐서. 별로예요.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근데 얘네들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되게 지능이 강아지들보다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네, 강아지들보다는 평균적으로 좀 더 높아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어요? 오히려 너무 똑똑해가지고 응. 얘네들이 이제 자기 아 이 사람은 나보다 강한 사람이다 그러면 안 덤비는데 약한 아 자기가 이제 그 서열을 생각하고 나서 이제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되면은 덤벼들어요. 아 기다려. 나 무서운 사람이야. 아, 기다려. 노. 간식 먹어. 미안해. 하나도 안 무서워. 나 되게 착해. 우리 베타랑? 알파. 알파랑. 네.
혹시 미용을 원하시는 스타일이 있으실까요? 약간 그 삐숑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네. 여기 약간 자연스럽게 이렇게 면봉처럼 떨어지는 면봉 컷을 면봉 컷을 이렇게 아 머리는 삐숑이 돼 목은 네. 면봉처럼 네. 가느다랗게 네. 잘 이렇게. 라인이 네. 슬림하게 네. 왜 그렇게 그걸 추구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귀여워요. 아아 진짜요? 네. 근데 그게 가장 귀엽습니다 애들한테. 어, 이렇게도 저렇게도 다 해보셨는데 네. 그게 제일 귀엽다. 아, 알겠습니다. 이제 미용하면서 주의해야 될 게 있을까요? 아 주의할 네. 거는 여기 뒤에서만 안 만진대. 애들이 깜짝 놀라면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뒷발차기가 나갈 수가 있어서. 말들처럼. 네, 말처럼. 이거 맞으면 많이 아프겠네요. 좀 아파요. 아 맞아보셨어요? 아 당연하죠. 아 멍들고 막 그래요? 멍까지는 아니기는 한데 어... 멍이 들기 살짝 전 정도로 아파요. 그게 제일 아프죠. 알겠습니다. 거기만 조심해서. 네, 뒤에만 조심해서 안 만지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안에 엉킨 털들을 다 풀고. 네. 비숑 컷으로 한번 제가 강아지다. 얘는 알파카가 네. 아니다. 강아지다. 마법의 주문을 걸면서. 근데 미용할 때 말 안 들으면 어떡해요? 제가 옆에 잡고 있을게요. 아 오케이. 그럼 털 다 풀고 사장님 불러드리면 될까요?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한 몇 시간 걸릴지 모르겠지만 오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너무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아, 잘 부탁드립니다. 시작할게요. 네. 아, 오늘도 노가다 현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해보겠습니다. 얘들아. 우리 잘하자. 잘해야 돼. 화이팅. 이따가 뵙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네, 브러싱하고 부를게요. 네, 감사합니다. 얘들아, 우리 잘해보자. 잘하자는 의미에서 언니가 맛있는 거 줄게. 아, 얘가 확실히 욕심이 많네. 식탐이 많아, 그치? 자, 하나 먹고 우리 오늘 나 좀 잘 봐줘, 알았지? 우리 잘하자. 나도 긴장된단 말이야. 잘할 거지? 먹고 쌩 하는 거 아니지? 자, 해볼게요. 해보자. 나 무시하지 마. 나 너네보다 사율 높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잡고 이렇게 해주시고 오케이 이렇게 잡고 네, 이렇게 잡으시고 사랑해 이렇게 가만히 있어주면 너무 좋지. 아 미안해 말 안 할게. 오케이 미안해. 왔어. 오케이 뭔지 알겠어요. 기다려 들어오는 거 아니야. 예, 힘에 밀리시면 돼. 어우 저는 그건 자신 있어요. 제가 초대형 말라부터도 다 이기거든요. 이겼어. 가만히 몸을 기대고 있어 이제. 고마워. 좀 목소리 낮게 해야겠다. 고마워. 와 털이 진짜 빼곡해요. 의류, 용단 이런 걸로 털이 쓰임이죠. 아 근데 커트하긴 너무 재밌겠다. 아 근데 커트하긴 너무 재밌겠다. 진짜 힘 다 빼고 있어. 너무 귀여워 미치겠다. 기다려. 노. 이거 아니야. 많이 봤나봐요. 너무 더워요. 벌써 시작할 지금 한 100분의 1 시작했나 우리? 저 옷 좀 갈아입고 올게요. 기다려. 너. 기다려. 사장님도 같이 브러싱하시면 어때요? 비비 쓰실까? 제가 볼 때 이거 어머! 사람한테 안 돼. 사람한테 안 한다고 했잖아요. 응, 어? 그러면 안 돼. 지금 자기 한계 치다 지금 이거야. 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고. 오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브러싱 지금 한 1시간 반 했나요? 다크서클 내려왔어요, 감독님? 몇 시예요? 네, 전신 운동한 것 같아. 온몸이 아파. 어떻게? 저 모르겠어요. 근데 쟤네들이 생각보다 가만히 안 했네.